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시장입니다. 여기는 제가 아는 홍콩 누나랑 같이 하고 있는 홍콩에 있는 한국어 서점이고요. 요즘에 홍콩에 뭐 시위도 많고 해서 너무 우울해가지고 조금 재미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 한국 영화 명대사를 여기 홍콩의 그 광동어하고 또 중국어의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광동어는 배운 적 없고요. 그리고 중국어를 4개월 배웠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홍콩 누나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는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 그냥 재밌게 감상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먼저 축약자에서 야, 4885 너지. 이 광동어라면은 와이 세이 빠빠움 아말레이가. 자, 표준으로 하게 되면은 왜이 스 빠빠우 스 니더마. 자, 이번에는 영화 그 고지전에서 이런 대사가 있죠. 이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광동으로 하게 되면은 서이와 공산주의 하임 딱게. 중국 표준어는 이제 서이 쇼 공산주의 시 부싱더. 자, 이번에는 영화 달콤한 인생의 아주 유명한 대사인데요. 이병헌 씨가 이랬죠.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거를 광동어로 공화 딤가이 깜영 떠이워. 근데 표준으로 하게 되면은 쇼 왜쇼머 쩌양 떠이워. 자, 이번에는 그 영화 그 흰색에서 영화 배우 황정음 씨가 칼 맞아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어와 들어와 이 새끼야. 이거를 광동으로 하게 되면은 얍레야 얍레야 씨뽀까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으로 하게 되면은 진라이 꼬자이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영화 흰색의 대사인데 진짜 유명한 대사죠. 그거 딱 좋은 날씨네. 이거를 이제 광동으로 하게 되면은 싸쩌 워라 깜야티네이 깜호고요. 그리고 보통화 같은 경우는 샤워워바 찐텐 텐치 너무하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영화 신세계 대사인데요. 이런 대사가 있죠. 뭐 없냐? 있지. 살려는 드릴게. 이거를 광동을 하게 되면은 메모아 야우 어까오레이 이고요. 자, 보통을 하게 되면은 셴만 메이요 요 워지오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봄날은 간다에서 이영애 씨가 한 대사죠. 되게 유명한 대사. 라면 먹을래요. 아, 라면 먹을래요? 이거를 이제 광동을 하게 되면은 새끔색 라이밍, 그리고 보통어로 하게 되면은 치부츠 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유명한 대사죠. 밥은 먹고 다니냐? 이거를 이제 광동어로, 이거는 밥을 잘 먹고 다닌다라는 뜻보다 그냥 뭐 건강히 잘 지내는 그 뜻인데요. 이제 광동어로 고딱거막입니다. 그리고 보통어로 꿔더허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에서 진짜 유명한 대사죠. 너나 잘하세요. 이거를 광동어로 레이 까오딤찌개 씨나, 그리고 보통화로 니 시엔관 하오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올드보이에서 진짜 유명한 대사죠. 간단하면서도 누구냐 너. 이거를 광동어로 레이하이 빙과, 그리고 보통화로 니스쉐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영화 친구에서 우리 저기 김광규 우리 배우님이 하신 유명한 대사였죠.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광동으로 하게 되면은 레이 로우다우 조 빈홍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보통화로 이제 이거를 뭐 니더 빠바 쪼 점머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요 니 라오빠 깐마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의 학생이 건달입니다. 이거를
예, 광동으로, 이게 한자로 흑사회인데, 예, 광동으로, 예, 학세우이고요. 그리고 보통어로 헤이서후이.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너희 서장 어딨어? 이거를 광동어로 내이 깽정 할빙이라. 그리고 보통어로 이더 찡장 짜라리.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금 옆에 있는 홍콩 친구가 제가 한 얘기를 듣고, 예, 한국어로 되게 환하게 얘기했는데 왜 광동어랑 중국어는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했다고 컴플레인 들어와가지고 다시 할게요. 예. 자, 한국어로 이제 범죄의 전쟁에서 너희 서장 어딨어? 이거를 광동어로 내 경쟁 할삐라. 그리고 보통어로 이더 찡자 짜이 나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어색하다. 어색해 좀. 그리고 그 영화 그 베테랑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어이가 없네. 이거를 광동어로 모예공. 그리고 보통어로 메이화쇼.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친구에서 니가 가라 하와이, 광동어로 네 허이 하와이라. 그리고 보통어로 니치 하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쉽죠? 자, 오늘 처음 해봤고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어색했었는데,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대사 있으면은 댓글 주시면 제가 또 번역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